여야 정쟁 속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첫 번째 민생 법안이 나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전세 사기 특별법인데 선구제를 포기한 야당과 직접 보상을 일부 수용한 여당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여야가 합의한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요구들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안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발생한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인정요건인 전세보증금 한도가 최대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중계약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구제 후 보상 방식을 고수했던 민주당이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 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더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 정부가 법안 실행 후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대치 전국 속 이번 합의로 첫 협치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승우입니다.